그래. 몸은 좀 괜찮으세요?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. 안색이 아직 안 좋으세요.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. 그리고 그날 미안했어. 아니에요. 저 혹시 홍보 모델 카메라 테스트하던 날 현장에 간 적 있어? 아니요. 저 그날 자료 정리하느라 바빠서 참석 못했어요. 그래, 알았어. 99.9%가 일치한다고. 오보미가 사장 딸 파란이가 확실하다고. 나쁜 예감은 꼭 맞는다더니. 더 쉬지 않으시고요. 실장님, 사내 방송을 하는 건 어떨까요? 저도 그걸 뭐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,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짓말과 장난에 휩싸여서 진짜를 놓치면 어쩌나 싶어서요. 우리 파란이가 연락할지도 모르잖아요. 사장님,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. 회사에 섣불리 공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그렇죠. 그러게요. 저야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.